애니버서리는 기념일. 애플은 단수인데 애플스는 복수지. 컵은 단수인데 컵스는 복수고. 이처럼 명사에 S를 붙이는 방식을 계량 복수 표시라고 하는데, 이 말은 다시 더 좋게 만든 복수 표시라는 말이야. 그럼 이전에 다른 복수 표시가 있었다는 말이네? 그렇지. 예전에 foot는 단수, feet는 복수라고 했어. 또 tooth는 단수, teeth는 복수. man은 단수, man은 복수라고 했어. 이렇게 OO를 EE로 바꾸거나 A를 E로 바꾸는 방식을 원시 복수 표시라고 하는데, 이 말은 엄청 오래전에 만든 복수 표시라는 말이야. 그럼 ANN과 ENN으로 원시 복수 표시를 공부해보자. ANN은 해. 아누도 라틴어로 해고, 도미니는 주인이야. 아노 도미니는 줄여서 AD, 뜻은 석이라고 하는데, 이 말은 주 예수가 태어난 해라는 뜻이야. ANN은 해고, 벌스는 돈다는 말이야.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잖아.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기념일이지. ARY는 효용사형 전미어인데 뜻은 없고 그냥 품삯만 알려주는 거야. N벌스는 음성학적으로 좋은 조합이 아니야. 자음이 연속되기 때문에 소리가 딱딱하게 들리거든. 이 사이에 모음을 넣으면 Anniversary. 훨씬 부드럽지? 이렇게 소리의 연결을 도와주는 걸 조음소라고 해. ANN, I, Pulse, ARI가 모여서 Anniversary는 기념일.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. 하나 더 해볼까? N은 year, 1년이고 6월은 효용사형 전미어야. 그러니까 annual의 의미는 1년, 품사는 효용사, 우리말은 1년마다지. 그럼 annual에 b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? biannual은 반년마다라는 뜻인데 1년을 둘로 나누라는 뜻이기 때문이야. ENN은 앞에서 본 그림을 다시 보자. 복수라는 말이지? 그러니까 ENN은 years가 되고, 여기에 by를 붙이면 two years가 되고, ALE는 명사형 전미어니까 biennale는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, 즉 경년 행사가 되는 거야. 유니콘이 각수, 바젯 예산, 스컵처 조각, 애니버서리는 기념일, 만드는 속박, 앵고시 고통, 태양 고통, 폴처 고문.